이번 시간은 페이지 155페이지 오수처리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오수처리설비. 자, 이거는 뭐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오수처리. 페이지 155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 오수 처리 설비 파트. 이거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뭐 간혹가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오염 지표적인 측면에서 자, 이 BOD 제거율 있죠? 뭐 예, 최근에 얘가 주인공입니다. BOD 제거율이. 자, BOD 제거율. 자, 여러분의 BOD 제거율은요, 이 식을 활용해서 내면, 제발 계산하지 말고 검산만 하십시오. 답을 하나씩 넣어보세요. 지금 유입수 BOD 2만 구하는 걸세번 냈습니다. 계산 문제를. 옛날은 안 내다가, 최근에 낸 게, 네?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BOD, 그러면 유입수죠? 이거 백분율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BOD 제거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어지면요, 두개 주어지고 하나를 안 주어집니다. 그래요. 그럼 간단히 그냥 딱 맞아 떨어지면 되죠? 그래서, 써놓고, 식을 써놓고, 답을 한 개씩 넣어봐요. 그러면 딱 맞아, 계산해보면 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풀라고 하지 마시고, 답을 넣어서 확인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틀려요. 그런데 풀면 틀려집니다.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답을 하나씩 넣어봐요. 하나씩 넣으면 1분 안에 풉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라 하죠. 1분 안에 푼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푸는 분들은 금방 풀고요. 아이 숫자 조금 아신 분들은 대본 딱 보고 답만 잡아놓는다니까. 딱 대충 암산으로 해가지고 바로 잡아놓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BOD 제거율이 바로 뭐다? 정화조 성능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얘가 이것이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BOD 제거율이 됩니다. BOD 제거율. 그래서 BOD 제거율이 뭐다?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우수한 겁니다.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자, 정화조 성능이 우수한 겁니다. 정화조 성능이 우수합니다.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본 BOD. 자, 생물학적 산소용 많이 냈어요. 그래서 얘는 종합문제 지문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오수 중에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미생물에 의해서 자, 분해해서 안정하는데 얼마나 산소가 요구되느냐. 그것을 ppm 단위로 환산한 것이 바로 BOD 수치가 됩니다. 그럼 BOD 수치가 크다는 것은 수질 오염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이때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가 요구되느냐. 그것을 구한 것이 COD 화학적 산소 요구나서 요거는 특히 공장 폐수와 같이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때 많이 쓰는 측정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DO가 뭐다? 용존 산소량. 자, DO 용존 산소량은 일반적으로 알 것이 자,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DO라고 단위는 동일하게 ppm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SS가 뭐다? 부유 물질이고요. 오수 중에 자 보통 자이 오수의 탁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입니다. SS 부유 물질. 그래서 이것은 단위 ppm으로 나타내면 되고, 스큼은 오수 표면에 있던 오물찌꺼기를 뭐다? 스큼이라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활성온이하고. 활성온이는 이거는 미생물 덩어리고요. 미생물 덩어리는 활성온이고, 스큼은 오물찌꺼기입니다. 오수 표면에 있던 오물찌꺼기를 스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큼. 구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용어적인 측면에서 156페이지. 함유식 하수관로하고 뭐다? 분류식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함유식 하수, 분류식. 자, 함유식 하수관로는 오수하고 유입되는 자, 빗물이나 지하수 함께 흐르도록 하는 것이 함유식 하수관로가 됩니다. 그러면 함유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이 여기에는 건물을 짓려고 하는 자는 청하조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분류식 하수관로는 오수하고 자, 빗물을 따로 구분돼서 흐르도록 하는 관로가 분류식 하수관로가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은 이 분류식 하수관로다 이래 보시면 돼요. 분류식. 그래서 여기는 정화조가 설치가 안돼 있는 게 뽑아간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 정화 처리 방식에서 보시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처리 방식은 호기성 처리하고 무슨 처리? 현기성 처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기성 처리는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이 호기성 처리고, 현기성 처리는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기성 처리는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산소. 그리고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이 호기성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호기성 처리는 그래서 이제 처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처리 시간이 짧다 보니까 처리 공간이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는데 이런 운전자, 이제 운전비라든지 동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공기, 자, 오수 중에 공기를 부르는 폭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뭐다? 호기성 처리입니다. 근데 호기성 처리는 거의 악취가 안 생깁니다. 분해 산물로 암모니아나 이런 유화수소가스 같은 게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도심지에 적합한 것이 무슨 처리? 호기성 처리입니다. 이게 고급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기성 처리는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오물을 분해 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공기를 차단해야 돼요. 공기를 공급하지 않고 공기를 차단하고 오로지 이거는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깁니다. 처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처리 공간이 많아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래서 얘는 운전비와 같은 유지비는 적게 들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분해 산물로 암모니아나 뭐가 생긴다? 유화수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방식이 현기성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기성 처리는 그래서 이모프 탱크나 부패 탱크, 뭐 1차 탱크, 2차 탱크든 이런 탱크가 들어가면 현기성 처리 방식. 기타 방식은 무슨 처리 방식이다? 호기성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다음에 중화와 소독이 뭐다? 화학적 처리 방법입니다. 화학적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중화는 제거죠. 보통 산성제나 알칼리성제 넣어가지고 중화를 시키는 것이 중화고, 그다음에 소독은 염소계통의 약품으로 미생물을 멸균시키는 게, 살균시키는 게 소독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물리적 처리 방법은 스크린, 침전, 교반, 여과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스크린 부분이 일종의 뭐다? 여과 장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기에다가 쓸데 없는 것을 넣으면 여기에 걸러진다. 그래서 제발 변기에다 아무거나 넣지 말았겠죠? 휴지만 넣어야 되는데, 근데 휴지만 넣어야 되는데 휴지를 못 넣게 하는 데가 많죠? 맞죠? 휴지를 못 넣게 하면요, 쉽게 이겁니다. 설계를 잘못했다는 게.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안 막혀야 되죠, 맞죠? 정상적으로 배관 설계를 잘하면 안 막혀야 돼, 잘.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통 왜, 아파트는 왜 막히느냐? 아파트, 최근에 아파트 막히면요, 다 비양심 때문에 막혀요. 변기에 안 넣을 걸 넣어서 막히는 거죠. 맞죠? 그 변기에 안 넣어야 될걸 자꾸 넣어서 막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스크린 부분이 일종의 여과 장치로서 큰 부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이라 했죠. 가장 비위생적인 곳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자주 점검해 주라 했죠. 점검 청소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스크린 부분이 가장 자주 점검 청소를 해줘야 될 부분이 어디다? 스크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오물 처리 설비 분류, 그래서 이제 자축 위주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155페이지, 156페이지 위주로 올해도 하세요. 작년에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하고, 뒷장은 있죠? 혹시나 해서 보는 거예요. 뒷장은 어떻게? 혹시나 보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계속 이 앞장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157, 158페이지 있죠? 얘는 혹시나 보는 겁니다. 혹시나. 그래서 오물 처리를 분류해서 이제 부패 탱크, 자, 정화조 있죠? 정화 순서는 제일 먼저 어디로 간다? 부여 산소방 이래 가면 돼? 무슨 방? 부여 산소방으로 가면 돼? 무슨 방으로 간다? 부여의 산소방. 옛날엔 이걸 했었는데 요새 잘안 내. 지문증만 내고 있는 게. 그리고 부패조는 무슨 균? 현기성균이, 현기성균이 서식해 놨죠. 그래서 공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과조는 오수의 흐름이 어떻게 흐른다? 하부에서 위로 흐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예, 여과조는. 그리고 산화조에는 무슨 균 해놨다? 호기성균을 배양해 놨고, 오수를 세석층에 골고루 뿌려주기 위해서 이 살수온통을 설치를 합니다. 통기 설비해야 됩니다. 소독조가 바로 뭐 하는 곳이다? 멸균 소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화조 설치 대상이 나옵니다. 정화조 설치 대상은 공공 하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적은 일일 오수 발생, 그럼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는 겁니다. 1번은 무엇이다? 하수처리구역 밖. 하수처리구역 안하고 밖으로 나눌 수가 있죠. 하수처리구역 밖의 경우는 일일 오수 발생량이 2방미터 이하가 되면 뭐를 설치한다? 정화조 설치하라 이게. 그러면 도시는 하수처리구역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분류식 하수관거, 그래서 이제 뭐 옛날 거로 그냥 써놨어요. 그걸 하겠어요? 분류식 하수, 지금은 간로고, 간거. 옛날에 간거 있을 때 냈었어가지고. 그래서 분류식 하수 간로. 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 그러면 결과적으로 2번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 함유식 하수 간로. 함유식 하수 간로. 함유식 하수 간로가 설치된 지역. 함유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 여기에는 정화조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뭐다? 정화조 똥차가 오면요. 무슨 지역이 된다? 이거 지역이 되게 이거. 함유식 하수관로다 이게. 그래서
함유식 하수 관로가 설치되면 오수하고 빗물이 함께 흐르러 가니까 오수가 그대로 내려가면 하수구에서 똥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화해가 내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침전 및 소화 부패 시대 구조 및 규격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부패조 있죠? 그걸 우리가 다루는 게 부패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부패조. 그래서 2실 이상 4실 이하로 한다. 그리고 유효 총 유효 1.5세조 이상으로 하되 처리 대상 인은 5명을 초과할 경우 5명당 0.5 입방미터 이상 가산한 양으로 하라 이 뜻이에요. 부패조로.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5명당 0.5니까 1인당 0.1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지면요. 그냥 찍어 그냥. 여기 소수점 하나 찍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부패조 용량이에요. 부패조 용량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인원이 주어지면 자 300명이 주어진다. 그럼 찍고 플러스 1만 하면 돼요. 그럼 31. 이게 부패조 용량이에요. 자, 부패조 용량 구하는 부패조 용량은 자 간단히 인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 찍으세요. 소수점. 5명당 0.5를 추가하라 했거든. 그러면 결국 1인당 0.1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원래 식은 이겁니다. 식은 1.5 앞에가 총 1.5로 하락했잖아. NU-5에다가 곱하기 0.1 하면 되거든. 사용 인원수에다가. 이 식인데, 이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한다? 뒤에서 찍고, 브라질. 아시면 돼. 아, 요새, 이겁니다. 변기 비대기 달렸다고 해서 휴지 안쓸순 없죠? 아, 그냥 세정하고, 물로 세정하고, 그냥 뻘떡 있나요? 아니, 건조식이고 나서 한번 닦자. 안 닦는가? 휴지 어디 있어요? 비대기 때 휴지 없는 데 있어요? 맞아요? 요걸 해 두시고. 자, 그런데 거기 처리 대상 인원이 몇명 이하인 경우? 3명 이하인 경우. 옛날에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3명 이하인 경우, 총 유효 용량은 1입방미터 이상으로 하면 된다. 작은, 3명 이하일 때는 요새 뭐 가족이 2명 사는 경우도 있고, 3명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다. 이게 너무 적을 때 있죠? 맞죠? 이럴 때는 1입방미터 이상으로 해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둘째 줄부터 보죠. 3번에 둘째 최종실 나오죠? 최종에 여과장치를 설치하되 그 장치 아래로부터 오수를 통과하는 구조로 하라. 그 밑에서 위로 흐르는 거 하라. 오수 흐름이. 여과조는 상향 여과가 돼야 된다. 하향 여과가 아니. 오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도록 해주라 이겁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넘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각 실의 유효수심 1m 이상 2.7m 이하로 해주시면 돼. 거기까지만 딱 체크. 길게 보지 말아요. 전체 쓸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7번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몇 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다? 50%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돼. 50%. 그리고 오수 처리 시설 나오죠? 오수 처리 시설은 이겁니다. 오수하고 잡배수하고 같이 처리한 거면 정화조는 오수만 처리하면 정화조랄게. 변기와 같은 더러운 물 이것만 처리하면 정화조고 둘다 같이 처리하면 뭐다?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수 처리 시설. 오수하고 잡배수를 다 처리하면 오수 처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바로 무엇이다? 하수처리이고요.
밖의 경우는 일 오수 발생 이 입방매다 초가 됐을 때문에 이 세제곱매다 초가 되면 뭐로 간다? 오수 처리 시설로 가주자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으시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광지에 갔는데 관광지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이 있잖아. 그럼 주변은 뭔가 하면 시도 아니야. 호텔이나 이 지어놨는데 이 물을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의 물을 갖다 세제성 이걸 전부 다 강이나 하천으로 그냥 방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질 오염 되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잡배수까지 다 처리하라 이게. 잡배수까지.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가스설비. 뭐 가스설비는 한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앞전에 거의 종합편으로 냈죠. 종합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앞전에도 종합편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오, 가스설비. 그럼 가스는 자 용어적인 측면에서 고압, 중압, 저압 구분은 정확히 해놓으셔야 돼요. 고압, 중압, 저압. 이거 가지고 거의 최근에 이 흐름이잖아요. 최근에 자 용어적인 측면은 1회 때만 다른 거 냈었어요. 1회 때만. 그래서 이제 중압을 기준으로 외우시라 했어요. 중압을 기준으로 암기하시라 했어요. 중압 기준으로 0.1MPa 이상에서 1MPa마다 미만 요 사이 압력을 중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그 미만이니까 1MPa 이상 되면 무엇이다? 고압이다. 고압이고 그러면 미 이상이니까 0.1MPa 미만이 되면 무엇이 된다? 이것은 저압 기준이죠. 이것은 저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압 기준은 단서 조건도 한번 봐두십시오. 자,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는 얼마다? 0.01MPa 미만의 압력을 저압이라 한다. 저압 기준은 단서 조건도 한번 보세요. 단서, 다른 건 단서 조건 보지 말고, 걔만 단서 조건을 좀 봐두세요. 그리고 4번에 뭐다? 액화가스가 나옵니다. 상용의 온도나 섭씨 35도에서 압력이 얼마 이상? 0.2MPa 이상 되는 압력을 액화가스라고 합니다. 액화가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옛날에 저기 한번 냈었거든요. 보호시설. 자, 보호시설이 초창기에 나왔었는데, 제 1종 보호시설이 있고요. 제 2종 보호시설이 있거든. 제 2종 보호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2종 보호시설이 너무 많아요. 2종 보호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1종 보호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종 보호시설 공부하라 했습니다. 2종 보호시설에 해당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건축법상 단독주택하고 뭐다? 공동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했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2종 보호시설에. 그럼 2종 보호의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고 공간이나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이에요. 건축법상.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 이것이 바로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2종 보호시설. 그래서 나머지는 1종 보호시설로 보면 다른 용도가 나온 몇 종? 1종 보호시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1종 보호시설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LPG하고 무슨 거? LNG 비교가 나옵니다. LPG, LNG. 자, LPG, LNG는 뭐딱세번 냈습니다. LPG 가지고 한번 냈고, LNG는 두번 출질했습니다. LPG는 주성분이 프로판하고 부탄이 주성분이고, LNG가 메탄이 주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공기보다 가볍다? 메탄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 반면에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가스 경보기 설치가 LPG는 천정에 바닥에서 30인데 LNG는 천정에서 30cm째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은 작은 용기에 저장할 수 있는 게 LPG죠. 여러분들 부탄 가스통 작잖아요. 그런데 LNG는 대규모 저장 시설로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뭘로 공급하고 있다? 배관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폭발성 위험은 누가 높다? LPG가 높고 LNG가 낮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다량 포함돼야 된다? LPG가 소량 포함해도 폭발하고 LNG는 LPG보다 더 많은 양이 차지 폭발합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LPG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선가스는 중독성이면 LPG가 있고 LNG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소시 공기량이 누가 많이 소비된다? LPG입니다. 그리고 사용량은 LPG는 킬로그램 푸아로를 쓰고 LNG는 입방메다 푸아로 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도시 가스 쓰면 검은 글씨 써놓는 게 있죠? 기록하는, 그게 입방메다, 몇 입방메다 썼나 이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160페이지. 자, 이제 가스 배관 나오죠? 가스 배관 설치 주의사항에서 2번에 매설 깊이는,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로 본다? 60cm, 0.6m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 주어지면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니은에 차량 통행 폭8m 이상 도로나 또는 철도 부지 이런 게 주어지면 얼마? 120. 안전을 위해서 1.2m 이상 매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배관 지지는 강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우리가 파이 13 미만일 때는 1m고, 파이 13 이상에서 33 미만은 2m, 파이 33 이상은 3m 나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배관이, 이거죠? 강경이 커지면 간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강경이 적으면 간의 두께 얇아요. 그래서 지지점이 1, 2, 3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는 파이 30, 지름 33mm 가스 배관 3m 지지되는 게 시험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배관 이연매, 용접 이연매는 제외하고 배관 이연매 이격거리하고 가스 계량기 161페이지 하단에 그몇 번입니까? 13번입니까? 가스 미터기 계량기하고 이격거리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 좀 해두십니다.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60cm나 30cm는 거의 비슷하죠. 차이점만 조금 기억하라 해서 차이죠. 그러면 작년에도 가스 계량기 언급됐죠. 뭐 시험 수시로 냅니다. 걔들은 이격거리는 시험 지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스 배관 이연매하고 가스 배관 이연매 부분이죠. 근데 용접이염은 제하고 가스 계량기가 미터기죠. 미터. 자, 이격거리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격거리는 이렇게 나오죠. 2m 이상 이격시계 된게 학이죠. 2m 이상 있고, 그리고 60cm 이상 이격시계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몇 cm? 30cm 이상 이격시계는 경우 있었고,
30cm가 있고, 그 다음에 15cm, 그리고 10cm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10cm 이상 이격시계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자, 이겁니다. 이 가스 계량기하고 하기는 몇 미터? 2미터. 이격시계 되죠? 그래서, 자, 하기하고 이격거리가 있는 거야. 하기하고 2m 이상 이격시계는 얘는 관계가 없어요. 자, 잠깐만. 가스 배관은 어디에 접속돼야 됩니까? 가스레인지에 이격돼. 하기가 가스레인지가 하기예요. 아, 여러분들이 또 나이타 키면 그게 하기라고 해서 가스 계량기 근처에 가서 나이타 키면서 저 멀리 가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기는 가스레인지가 하기예요. 그리고 60cm 이각시계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자, 전기 개폐기하고, 자, 전기 계량기죠. 계량기. 근데 60은 항상 뭐가 들어가더라? 개가 들어가. 그래서 모르면 육개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똑같습니다. 자, 가스 계량기에서 전기 개폐기하고 전기 계량기. 60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30cm 이상의 가스 배관 이음매하고 30cm 이격시계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전기 전멸기. 전멸기는 스위치를 전멸기라 할게요. 그리고 전기마다 접속기. 자, 접속기가 콘센트입니다. 콘센트. 네? 그러면 가스 계량기하고 이거 삼전기, 전기 전멸기하고 그다음에 자, 전기 접속기. 접속기 콘센트입니다. 그리고 꿀뚝이 여기 들어가요. 꿀뚝. 자, 근데 이제 15cm 배관 이음매는 여기입니다. 꿀뚝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아니한 전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스 계량기는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이죠. 아니한 전선은 15cm.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절연 전선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7번 이제 표면 색상 가지고 앞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문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낼 겁니다. 답은 안 됐죠. 표면 색상은 자 이겁니다. 자, 지상하고 지하하고 다르다. 그런데 앞전에 지하로 갔죠. 자, 지상은 원칙은 뭘로 한다? 항색으로 하면 돼. 원칙은 항색으로 하고, 항색, 예외는 항색, 자, 우리가 띠를 두줄 두르면 된다겠죠? 여기에 이중으로, 폭 3cm 되는 항색 띠를 이중으로 두 줄로 두르면 돼. 항색 띠를 갖다가, 이렇게 두 줄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줄로 표시하면 요거는 건물색하고 똑같이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색띠를 이중으로 표시하면 항색으로 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건물색도 똑같이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는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하는 저압이야, 중압 이상이야. 이해 따뜻했네. 그러면 저압일 때는 무슨 색으로 표시하고 항색. 그리고 중압 이상일 때는 붉은색, 적색입니다. 붉은색, 적색으로 표시하면 된다는 게.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8번이요. 건물에서 가스 배관은 명심하세요. 노출 배관이 원칙이야. 무슨 배관? 노출 배관. 이거는 자, 은폐 배관이나 매입 배관 이런 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노출 배관 하는 이유는 가스 누출 여부를 뭐 해야 되니까 검사가 용이해야 되죠. 그래서 노출 배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배관 도중에 신축 없으면 신축 위험은 합니다. 신축 위험을 두고요. 그 다음에 저 이제 13번에 아까 가스 미터기 계량기 설치 위치 즉 이격거리 정확히 알아두시고 설치 높이는 뭐 1.6에서 2m 하면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162페이지 소방. 자, 소방 설비는 올해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 소방 설비. 올해도 아마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방 설비 분류에서 보시면, 소화 설비 있고, 소화 설비는 항상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소화자가 다 들어간다. 외우지는 마시고, 언제 다 외워, 그게. 소화는 소화자가 들어간다. 뭐만 빼놓고? 스프링 쿨러 설비만 빼놓고 다 소화자라는 문장이 들어가요. 소화자. 그리고, 그래서 스프링 쿨러를 제하고는 소화자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경보 설비 있죠? 경보 설비도 많죠? 그러면 보통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이거죠. 자, 쉽게 단독으로 감지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 이걸 단독 경보형 감지라고 합니다. 단독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자체에 내장된 있죠? 스피커로 경보를 울려주는 거예요. 여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그러면 자, 경보 설비 쪽에서 아마 작년에 시험은 8번에 누진경보위 가지고 낸거 들어간 거예요. 누진경보위 가지고 화재 안전 기준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 아파진 거예요. 작년에 제기한 것이 이겁니다. 이걸 냈다는 것은 하나하나 다 내겠다 이 뜻입니다. 머리 아픕니다, 이제. 기본의 과거의 패턴하고 다르게 내겠다 이게.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그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하재 안전 기준이. 이게 그 하나하나마다 있죠? 다 있습니다. 옥내수 하재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본만 냈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겠다. 이게 난이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진 경보기 있다고 가스 누설 경보기 그 앞에 거 공부하면 돼요. 반대로 튑니다. 경보 설비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 앞에. 단독 경보 감지기나 비상 경보 설비 있죠. 그 앞쪽 있죠. 비상 알리는 설비 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누진 경보기를 한거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피난 설비 있죠. 아, 거기 이게 빠졌어요. 이걸 써야 된대. 아, 구조를 빼버렸어요. 피난 구조 설비. 피난 뭐다? 구조 설비랄게. 구조 설비. 아이, 용어가 또 바뀌었어, 올해 또. 피난 무슨 설비? 구조 설비. 피난 설비를 안 하고. 아, 두 자, 더 잡아넣었어. 피난 구조 설비. 그래서, 피난 기구,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실 것이, 자, 작년에 이제 이어 들어간 거, 자, 뭐 이겁니다. 20회 때뭘 했는가? 유도등 냈거든. 유도등 냈고, 21회 때 뭐, 쉽게 적어낸 겁니다. 자, 잠시 저 뒤에 가서 보고 올게요. 자, 페이지 177페이지 하단에 뭐 유도등 나오죠? 나오죠? 유도등 냈고요. 이제, 21회 때 180페이지 더 가서 낸 거예요. 180페이지. 이표 가지고 낸 겁니다.
원인 제공자가 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해놨었습니다. 미리. 아, 이건 내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거기, 뭐가 주는가? 4번 그 밖에 그 있죠. 공동주택,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물은 다 여기야.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다 이거야. 4번이에요, 4번. 4번에 보시면, 미리 해줄게. 지하층은 피난사다리나 피난용 투앱스라 이겁니다. 근데 1, 2층은 할 필요 없다.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건물에서 1층 사람들 1층 나가면 되죠? 2층도 계단 통해서 나가라 이거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층하고 4층 이상을 잘 보십시오. 3층하고 4층 이상. 이걸 봐야 돼.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에 3층에서 하고 4층 이상에서 10층 사이, 그러면 10층 이하까지만 적용하는 거예요. 11층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가지고 안 되죠. 11층 이상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위로 가거나 헬기로 가거나, 맞죠? 너무 높을 때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3층하고 4층 이상의 차이점이 4층 이상이 없는 게 미끄럼대잖아. 미끄럼대하고, 저걸 피난용 트랩입니다. 미끄럼대하고 피난용 트랩은 3층에는 쓸수 있지만 4층 이상에는 못 써요. 자, 미끄럼대가요. 아이고, 5층이나 막 10층에서 미끄럼대 타고 내려가면 가속도가 얼마나 붙을까요? 맞죠?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3층까지 미끄럼대 하지만, 맞죠? 4층 이상부터 미끄럼대 못한 미끄럼대를 좀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봐두시면 됩니다. 간단히 보고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 그래서 저번에도 이 피난 구조설 외에서도 3번의 유도동 쪽을 두드리고 앞으로 갔거든. 피난 기구로 간 거야. 그래서 경보설비 쪽 있죠? 뒤에 두드려서 항상 뒤에서 마지막 걸안 두드리고 뒤에서 유도등 먼저 두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피난기구로 가서 제 생각이 그랬거든. 피난기구 내겠다 싶었거든. 작년에 낸 거야. 좀더 열심히 했어야 된대 제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앞쪽으로 가또 경보설비에서 앞에 두드립니다. 패턴입니다. 패턴. 자, 그래서 아, 뒤에 해놔서 걱정하지 말고요. 페이지 175페이지. 175페이지 보면, 거기. 아, 이번에는 준비하려고 한글로 다 써놨어요. 표로 안 해놓고. 그래서 그거 보면,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 하지 안전 기준 있죠? 맞죠? 요거 가져다 놨어요, 미리. 이 파트 이제 합니다. 여기 낼 거예요. 에, 지금까지 안낸거 냅니다. 여기 들어갈 겁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페이지 163페이지 소화 용수 설비 있죠? 이거는 할 게, 낼게 없어요. 이거는. 소화 용수 설비는 화재 진입에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가 소화 용수 설비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좀 별로 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5번에 무슨 설비? 소화 활동 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이거는 6가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재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몇 가지? 6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해 두시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수정하라겠죠? 피난 설비는 뭐다? 피난 구조 설비다. 문장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163페이지 2절, 그 소화 설비부터는 요거는 다음에 여기서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설비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는 미리 공부해야 되겠다는 분들 있죠? 거기 해놓은 거좀 보세요. 새로 추가한 비상경보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조금 미리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좀 봐놓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